오늘날도 우리가 죄와 벗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.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죄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버려요.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 혼자만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는 많은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.